휴일을 맞아 멀리로 가까이로 봄맞이 다녀온 분들 많을 텐데요. 올해 봄꽃은 지난해보다는 좀 늦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빨리 핀다고 합니다. 봄꽃 개화 시기 소식 정기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기차가 매화 과수원 옆을 달립니다. 하얗고 붉은 매화로 물들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. 아이들도 매화 꽃내음에 취했습니다. 엄마와 손잡고 꽃길을 함께 걷습니다. 활짝 핀 홍매화 앞에선 모두 사진 찍기에 정신이 없습니다. 같이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좋습니다. 아, 기분이 상당히 좋죠. 여기 나오니까 마음이 활짝 핍니다, 그냥.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린 매화는 다음 주말인 21일과 22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. 긴 겨울을 참아낸 봄꽃들이 드디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. 부산 경남의 유명 꽃 관광지들은 이번 주말부터 나들이객들이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. 봄을 대표하는 벚꽃의 개화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. 3월 말에 꽃잎을 보이기 시작해 4월 첫 주에 절정을 이루겠습니다. 부산 남천동은 3월 30일경, 진해 여저천은 3월 29일경 개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. 벚꽃의 절정 시기는 개화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꽃 소식에 맞춰 지자체들은 축제 준비에 바쁩니다. 진해 군항제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지고 하동 화개장터 벚꽃 축제도 3일에서 5일까지 손님을 맞이합니다.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과 경남 창녕 남지의 유채꽃단지도 4월 중순 노랗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게 됩니다. KNN 정경입니다.